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DRM이라고 합니다. 이 국내 DRM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회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바로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오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DRM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현재 DRM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70%와 함께 25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 2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자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정보 소통을 나누는 시간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학술 세미나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진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은 직원들이 세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춰나가게 합니다. 직원들께 서로 이제 얼굴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좀 다들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침도 주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주말에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옆 사람끼리 이제 타부서 사람끼리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또한 노사 수평적 논의 기구인 노사 협의체가 원활하게 작동되면서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직원들이 한 팀이 돼 양질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취지의 픽스데이가 만들어지면서 직원 간의 불신도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회사라는 데가 혼자 일하는 데가 아니라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창의를 잘 못 낼지 몰라도 이렇게 모여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창의가 이렇게 좀 솟아나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외근이 잦은 솔루션 업체의 특성을 활용해 고객사가 밀집한 지역에 오피스 공간을 마련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끝없는 소통과 자신 있는 복지 혜택은 최고의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